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각종 단백질과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소고기라 불리우는 검은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은콩은 밭에서 키워서 식생활에 자주 쓰이는 작물로 기력을 보충해주고 각종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영양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콩에 비해서 독을 푸는 해독력이 좋고 노화를 막아주는 성분들이 4배나 풍부해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레시틴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피부를 윤기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 광택이 흐르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검은콩은 우뭇두랑에서 성미는 달고 평이한 성질로 작용 부위는 간과 폐, 신장에 들어갑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1kg에 12,000원 정도 하는데 약초에 비해서는 활성도가 좋아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아주 쉽게 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검은콩은 해독작용이 탁월해 부종을 내리고 혈맥이 막힌 것을 잘 통하게 하여 신장병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눈을 밝게 하고 오스바리라 해서 머리와 수염을 검게 만드는 효능이 있으며 불로장생의 묘약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검정콩을 오랫동안 꾸준히 복용하면 혈색과 안색이 좋아지고 흰머리가 검게 되며 노인이 늙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콩 하면 탈모를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이라 말할 수가 있고, 이는 현대에 와서도 모발성장 촉진 인자를 늘려서 탈모에 효과적이라고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특히 검은콩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단백질과 지질, 각종 비타민 등이 머리털의 성장을 늘리고 모공의 틈을 메워 인장 강도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인장 강도는 머리털이나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효시킨 검은콩 추출물은 모유도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성장기 모낭류도 촉진 효과를 통해서 모발성장을 확인한 논문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검은콩을 활용해서 방송이나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통해서 탈모가 사라지면서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사례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은콩이 탈모에 강력하게 추천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에 검은콩으로 제조한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먹으면 더욱더 머리털을 무성하게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검은콩을 방앗간에 가져가면 깨끗이 씻은 다음에 채반에 받쳐서 하루 동안 물을 빼내고 볶아주는데, 검은콩을 미숫가루처럼 잘게 갈아달라고 부탁하면 원하는 대로 잘해줍니다. 이때 첨가재료로 보리와 옥수수, 흰콩, 현미찹쌀, 수수, 검정깨 등을 함께 섞어서 분말가루로 빻아달라고 하면 탈모를 촉진하는데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불균형을 막을 수가 있고 소화를 촉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3스푼 정도 넣고 하루 한두 잔씩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되고, 더 빠른 효과를 내려면 백자인을 첨가하면 머리털이 더 잘 자라게 됩니다. 미숫가루는 1년 내내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으며 탈모뿐만 아니라 항암효과 및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검정콩은 밥에 많이 넣어서 먹을 수가 있는데 밥에 넣으면 간의 해독작용이 좋아져 밥맛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는 검정콩과 해독력의 왕이라 불리우는 녹두를 함께 삶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죽을 써서 먹으면 모든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가고 몸이 날아갈 것처럼 아주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녹두죽 먹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콩자반을 해서 먹어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검은콩과 일반콩을 섞어서 청국장이나 된장을 발효시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이는 암세포의 전이를 막고 사멸하는 작용이 있어 암환자들은 된장국을 자주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논문자료에는 검은콩을 된장으로 발효해서 먹었을 때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해서 정상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할 수가 있었고, 폐암세포와 난소암, 자궁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청국장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로서 가장 우수한 혈전용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실제 위암을 극복하고 그 밖에 암을 이겨낸 사례자가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검은콩 청국장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혈액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혈소판응집을 억제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변비를 막아줍니다. 비만 관련 실험에서 검은콩 청국장 추출물은 몸무게와 지방조직 무게 및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과 고지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시키며 체중 및 지방조직 무게를 감소시켜 항비만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청국장은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제 청국장을 한 달간 먹고 수십 킬로를 감량한 사례자가 있었고 그 밖에도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고도비만인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1그룹은 콩 20g과 이소플라본 160mg을 먹이고 2그룹은 우유 20g을 3개월간 매일 복용하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콩을 복용한 그룹은 복부 지방량이 7.5%로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그렇지 않고 우유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은 콩은 고지혈증과 항비만, 항당뇨, 고혈압 등의 각종 성인병과 혈관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검은 콩 또한 너무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렉틴 성분으로 인해서 배에 가스가 차올라 설사 복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 섭취 시에 삶은 계란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서로 상극으로 결석이 생기거나 설사가 따르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식초를 절여서 먹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식초 절임은 위장과 방광, 위염, 잇몸질환 그리고 결석 등이 있는 환자들은 식초 절임에 주의를 해서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